자, 공자학원 알리기 운동본부에서 그 전서부터 오랫동안 공자학원의 실태를 파헤쳤는데요. 요즘에나 화제가 됐지, 이거는 한민호 대표는 그 전서부터, 우리 이봉규 TV도 벌써 한 1년 전인가요? 그래서 나오셔서 이 고발을 했는데, 요즘에 공자학원의 심각성을 이제야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자 학원의 이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하셨죠? 저는 2020년, 그러니까 2년 넘었네요. 2년 반좀 넘었죠. 2020년, 공교롭게도 6월 29일 날, 제가 처음으로 그 광화문 이순신 장군님 그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싸워오시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공자 학원이 한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다면서요?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2004년도에 서울 강남 사거리에 이 학원 형태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전국 각 대학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서울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한라대학교까지 22개 대학에, 이 공자학원이 개설이 됐고, 또 이제 심각한 거는 중고등학교에도 그 16개나 공자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9개. 세계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공자가 그 훌륭한 분 아니냐? 그 공자의 사상을 공부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아유, 뭐, 예를 들어서 플라톤 학원 있듯이 소크라테스 배우는 게뭐 나쁘듯이 동양에는 공자 아니냐? 공자 학원이 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그렇죠. 계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공자원에서 공자는 어떤 사람으로 가르치냐면은, 공자는 재산을 탐하고 벼슬을 탐했던 소인배였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주로 하는 얘기가 그이 공자학원에서 쓰는 그 모든 교재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걸 갖다 씁니다. 공자로. 그리고 이제 선생들도 중국 공산당이 뽑아서 훈련시킨 애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재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선전은 못 해요. 다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우선 민주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50개가 넘는 중국이 민족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도 안 50개가 넘는 민족이 된다. 평화롭게 잘 살고 평화롭게.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G2지만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세계 최강대국이다. 이런 나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줄을 서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내용으로 이 커리큘럼을 구성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한 범죄들, 이런 건, 이 그늘진 거는 철저히 감추지. 예를 감추고 들어서, 아니면 합리화시키고. 아니, 합리화도 아니, 아니고, 감춰버려요? 입 밖에 내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 1989년에 천안문사 때, 천안문사. 그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탱크로 그냥 깔아버렸잖아요. 입 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뭐 합리화 여부를 떠나서. 그 다음에, 티베트 문제랄지, 위구르 문제랄지, 그 다음에 뭐 홍콩 민주화 운동이랄지, 대만 문제랄지, 이런 그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문제는 일체 입 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아예. 그래서 중국이 자랑하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그래, 시진핑이 또 우상화하고 뭐 이런 데면서요? 모 대통령이 그 정말 이 중국을 구해냈고 또이 이게 뭐 아시아의 정말 그이 위대한 인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다면, 내용이 그러면, 각 대학에서, 야, 이 공자학원이 공자의 사상을 가리키는 학원이 아니라, 이거 공산당, 선전선동 도구로 쓰네. 이거 이상하다 하고, 그러면 각 학교 공자학원에 감시를 하든가 아니면 뭐 쫓아내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버젓이 지금까지 대학에서 놔두고 있는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이 공자학원으로 인해서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그다 반대입니다. 혜택만 봐요. 우선 대학 입장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대학들이 입학생이 적어가지고, 그 재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 공자학원을 내쫓게 되면은, 그 중국인 중국인 유학생들 유학생 못 받아요. 안못 받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대학의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아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공자학원과 관련한 그 대학 교수들.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모르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산당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런저런.
그다음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료로 예 거의 무료에 가깝게 중국어를 배우고 거기다가 열심히 하면은 중국에 유학도 가는데 아 중국 유학도 보내주는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아. 근데 길게 보면은 그 이 중국이라고 하는 악마의 제국에 이 스며드는 거죠 우리가. 예예 예, 예. 포섭이 아, 되는 거죠 포섭이 자기도 되는 모르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 학교, 대학교에서는 공자학원과 관련된 이런 그 이 그 이 정체를 폭로하는 얘기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잠잠한 아, 겁니다. 그냥. 이게 서로 이게 결국은 돈 때문에 네, 대학도 돈 때문에 그걸 없애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학이 돈 때문에 혜택을 보고 학생들도 돈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이게 돈으로 침투해서 중국의 사상과 공산주의의 정당성을 그냥 스며들게 이렇게 다 선전선동을 하는구만요. 예. 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렇죠. 젖어버리는군요. 예. 그 한 가지 우리가 또 한번 명심해야 되는 게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 이 인구도 많고 공산당이 쓸 수 있는 돈도 많고 예. 그다음에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2500년 동안 축적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정말 엄청난 대국이랑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건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동맹국이 있어서 예. 이나마 버티는 거지. 다행인 거는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세계에서 한동안 이제 중국이랑 윈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 해가지고 서방 세계의 이 중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중국이랑 윈윈은 불가능하고 중국이란 나라를 그냥 두면 지금처럼 방치하면 우리가 망한다. 중국 애들의 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먹힌다. 예, 먹힌다. 예. 이거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거 없이 미국의 그야말로 또 자유세계 컨센서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게 중국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밟힌다라는 거야. 아주 그 이 절실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서방 세계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아.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 중국을 왕따 시켜가지고 중국을 고사시키자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전략인 거죠. 예. 그럼 공자학원이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사상 전략만 펼치고 이제 선전 선동 전략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중국의 비밀 경찰국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대해서 만약 스파이 활동 아니면 무슨 포섭 활동 예. 예, 이런 것도 하나요? 공자학원이? 예. 예. 아주 뭐 1차적으로 우선 그 대학 내진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이랄지 중국 유학생이랄지 이제 이 중국 교민들 감시하는 역할을 예. 하고 중국은 그 공작을 할 때 우리와는 달리 한 30년은 내다보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친중 그 인맥을 구축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대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의 그 공작원이 자리를 잡으면 그 인근 수십 개 중고등학교에 공사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그 똑같은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항공료만 자부담 시켜가지고 중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친중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들고 또 하나는 그 지역 경제인들을 또 포섭을 해요. 그래서 그 공자학원에서 CEO 포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1년 동안 이 경제인들을 이제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뇌를 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협조 같은 것도 해야겠죠. 사업적으로 중국과의 그렇죠. 뭐 교류 이런 걸 예, 도와주기도 예, 하고 예,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경제인들이 이제 친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상 엮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이 공자학원은 심각하네. 그 대학에만 이 활동이 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공작을 하는 공작 거점이에요. 아, 거점이네. 예. 예. 대학가가 말하자면 공작 거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없애든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학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학은 돈 때문에 이 공작원이 필요하고 예. 학생들도 각종 혜택을 받으니까 이건 스며드는지 모르고 하고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 없애는 건 어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네. 어떤 문제랑 연관이 돼 있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존폐와 네. 관련이 돼 있고 그 대학의 존폐는 그 지역 경제랑 동전의 또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대학 때문에 먹고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학이 네. 있는 대학교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지방 인구가 줄고 지방 산업이 이제 그 사라져가는 이런 지방 소멸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랑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저는 결론부터 간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 용단을 내려야 돼요. 용단을 내려야 돼요. 지자체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네. 지자체나 학교는 돈 때문에 뭐 끌려간다면 이거 실태를 알리고 범죄 행위를 잡아서 네. 네. 이거 저 처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학 구조 조정, 대학 통폐합시키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그야말로 그 산술적으로 이 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n분의 1로 쪼갤 것이 아니고 집중해야 된다. 지역 거점을 마련해서 이런 종합적인 이제 국가 발전 전략, 지역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랑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네.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못 모르고 중국어 배운다는 중국어 공짜로 배운다는 그걸로 공자학원에 저 등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 도시락 싸들고 말리십시오. 그럼 포섭당합니다. 예. 그리고 큰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 근데 이 공자학원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한민호 대표. 저는 80학번인데요. 네. 그 저희 세대가 이제 그 입학해서 이제 의식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운동권 언저리에서 한동안 네. 그 헤매던 좀 한심한 청년이었는데 네. 그때는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긍정적인 인류의 미래다. 모택동과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 소련이 무너지고 예.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됐어요. 예. 문체부에서 이제 수십 년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가 이제 연구를 하셨군요. 관찰을 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제가 이제 파면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거 나라를 망치는 짓만 하길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가 파면을 당했어요. 예. 파면하고 문재인의 배후에 도대체 뭐가 있나?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또 거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정권. 그래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국제정세, 이 동북아 정세이 그렇습니다. 위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빨갱이들이랑 북한 김정은 정권을 거느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수평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 정체를 폭로를 해야 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간첩질하는 거 그때 동방명주 존재는 전 모르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공자학원을 1차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 중공산당이 주사파를 이렇게 말하자면 뭔가 쥐락펴락하고 있죠. 다스리는군요. 예. 그게 단적인 예로 2016년 17년 그 이 촛불 난동 예. 그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뭐 이 저 그 세월호도 문제가 됐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사드 배치였었어요. 예. 핵심 쟁점이. 그래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왕해군이가 회장으로 있는 중국 제한 교민협회 총회에서 성명서를 냅니다. 예. 사드 배치 반대. 뭐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네. 얘들이 저는 그 이 촛불 난동 그 이 그 이 광화문 광자를 얘들이 꽉 메우고 있을 때 촛불 난동까지도 다 연결시키고 그때 저는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보면 예. 아, 이거 실체를 제대로 알려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학교에만 이건 저 맡겼다가는 돈과 연결돼서 이래 돈이 중요합니까? 다 이게 스며드는데 공산주의화 됩니다. 어린 아이들, 젊은 학생들이. 공자학원의 실체를 열심히 알리고 계신 한민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